안녕하세요. 저작권 위원회 첫 번째 제일 하고 있는 김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아니에요? 사실 형이에요. 네. 밥 먹어도 좋으니까 집에 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작권 소프트워즈 가중인정공 탄산수에 라면을 끓여먹고 싶진 않네요. 다 맞추기. 수험생이 그린 그림은 맞아. 확실해. 너가 찍어. 두 개. 한 개입니다. 리듬은 저작권 될 수 없죠. 이거 너무 어렵다. 아, 여기 두 개라고요? 종이 한 번만 주시면 돼요. 저희도 쓰면서 이거 헷갈리는데. 오케이, 이제 말하겠습니다. 사진, 음악, 건축, 영상, 연극, 도형, 어문, 2차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편집 저작물, 공동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땡! 아, 미술 저작물. 부츠 먹을게. 네, 이뻐. 어째서? 이미 없는 사람이 때문에. 하나, 둘, 셋. 있다! 정답. 가져가! 나에게는 형이 진짜 처음 먹는 거야? 어, 이제 다 부르지. 저작, 재산권, 저작, 인접권, 데이터베이스권, 승신권. 유튜브에 올리고 이러는 거 아니지? 감독한 러퍼 실파야. 저작, 재산권, 전수? 전시! 독재권, 대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2차 저작물 작성권, 배포권, 전시권. 퍼펙트! 이 정도면 껌이 돼. 탄산수 빼고 탄산수 전산적이야. 이미 끓고 있는 거 같은데. 어때? 세제 방법만? 약간 홈플랜트 문. 후식으로 얻은 감동 그 자체. 저작권 의외로 이렇게 가까이 쏘는데 몰랐어요. 저팀 아까 막 핸드 놓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데. 아 근데 진짜로 문제가 좀 헷갈리네요 이게. 오 머리 좀 쓴다. 제가 저작권 빼고 다 잘합니다. 연애 잘 못하는 것 같아. 여기서 계획이 맨날. 일단 벌칙인 만큼 부츠부터 얻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농이네요. 쓰지도 않고 앞으로 저작권 꼭 지키겠습니다. 몰랐던 분야님만큼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이 안 돼서? 내게는 먹지 마요. 그렇게 얼마나 비리다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